울세라 시술 시에 통증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하지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울세라나 소마제 같은 것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 에너지의 부작용이 X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피부과에서 주름, 피부 탄력 등을 개선시키는 대표적인 시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초음파 리프팅 시술인 울세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세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가장 바깥층에 표피, 진피, 그리고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근막층이 있는데요. 리프팅과 같은 경우에는 근막을 자극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울세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울세라가 높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도 뛰어나고 지속기간도 길게 됩니다. 울세라와 써마지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울세라와 써마지는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울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써마지는 피부의 진피층에 주로 타겟을 하는 반면 울세라는 조금 깊은 밑에 근막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더 좋아요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피부의 고민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써마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나 아니면 볼살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울세라가 좀 더 맞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울세라 시술 시에 통증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하지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울세라나 써마제 같은 것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 에너지의 부작용인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가 아닌 상태에서는 통증이 있으면 고개를 돌린다거나 해서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그 통증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화상을 잘 입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보면 수면 마취는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르는 마취제 아니면 진통제를 시술 전에 복용하는 것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울세라의 샷수는 제일 첫 번째는 그분의 탄력의 정도나 아니면 피부 처짐의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 고민이 탄력인지 리프팅인지에 따라서 샷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크기가 당연히 큰 사람은 샷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얼굴에 크기가 작은 분들은 샷수가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세라 이후에 간혹 볼이 패였다는 분이 있습니다. 울세라가 다른 시술에 비해서 깊게 들어가는데 그 타겟 부위가 폐층인 경우에는 지방이 깨지면서 약간 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를 잘 타겟팅만 한다면 볼 패임의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울세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